자, 읽어봅시다. 아! 아, 되랑방님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 맞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장천왕과 광목천왕이 전용무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수미산에 있는 재석천의 사자 NPC에게서 무기자료를 할 수가 있고요. 증장천왕의 천왕주는, 증장천왕 무기 이름 공개됐죠. 천왕주. 자, 뇌격궁이 아니고 천왕주네요. 천왕주. 당연히 천왕이라는 이름 붙겠죠. 그 다음에 고급기린의 뿔, 청룡의 여의주, 내룡주, 고청령. 그 다음에 뇌정석, 각성석, 힘의 군원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잠깐, 뭐야 이거? 어? 기다려봐. 뇌격궁 어디 갔어? 야! 그 분리된 뇌격궁 어디, 재료탱 그 뇌격궁 어디 갔네? 왜 내룡주가 들어가니 여기에? 이거 내룡주 이거 사악한 이미 드랍하는 그거 아니니 이거? 뭐야? 그거지? 아니 그 증장천왕이 드랍하는 그 뇌격궁 그거 아니야? 나 뇌격궁 모아놨는데? 그 상대역 탭이라고? 씨부레? 아니 지국무기도 그 안에 지국천왕이 드랍하는 저기 뭣이여 그 저기 뭐야 지국천왕이 칼자루 들어가고 다문천왕도 거기다 다문천왕이 비파주고 다문천왕이 드랍하는 거 그거 갖다가 넣어놓고 여기다 왜 생뚱맞게 내룡주를 넣어놨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읽어볼게요. 자, 광목천왕이 천왕근 고급기린의 뿔 백호의 발찌 검게 물든 삼지창 조각 요거는 광목천왕이 드랍하는 거 맞잖아요 요거는 그죠? 그 다음에 단풍성 각성석 힘의 군원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고요. 이거 청룡 드랍이라고? 아 청룡 드랍이야? 아 청룡 드랍입니까? 아 원래 무기 이미지 공개됐을 때부터 활이 아니었어요 구슬이었죠. 아 활이 아니고 구슬입니까? 그러면 말이 되죠. 증장천왕의 무기 이미지가 원래 나오기 전부터 그 공개되기 전부터도 이미지 자체가 그냥 활이 아니고 구슬이었대.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이 씨부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씨 그 인벤토리 창 그거 저기 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벤토리 창에다가 내룡 저기 내격궁 그 저기 뭐 재료탱 그거 안 꽂아놨지. 나 활인 줄 알았지 당연히. 아이씨 뭐야. 아이 짜증나네. 자 그 다음에 천왕주의 내룡 스킬은 나왔구나. 옳았구나. 내룡 스킬은 전투 시작 시에 자동 시전되며 패시브라고? 패시브? 천왕주면 증장무기거든요. 자동 시전되며 뇌룡격 스킬을 사용할 때면 뇌룡격은 증장 원래 스킬이고요. 민첩성 1%와 회피율이 5% 10초씩 증가합니다. What? 최대 10중첩을 쌓을 경우 10의 민첩성과 50%의 회피율이 증가하며 10초 이내에 뇌룡격 스킬을 사용할 경우 최대 중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일단은 민첩성 1%씩 늘어난다란 얘기는 저게 템포함한 민첩성이겠죠. 당연히 전투시에 들어갔을 때 민첩성이 증가한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흉수들이 보면은 민첩이나 체력이나 힘 같은 건 이전을 했잖아. 스탯 이전을 그때 그렇게 만약에 도철이 힘 이전을 지국한테 했다 라고 하면 지국천왕이 데미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 증장천왕이 데미지도 증가하면서 회피율도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저 뭐 민첩성 증가는 알겠는데 이 회피율 증가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지금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써봐야지 알 것 같아. 뭐야 회피율. 자 그 다음에 천왕주의 내룡 스킬은 전투 시작제 자동 시전되며 뇌룡격 스킬이 그냥 뇌룡 그 무기에 달린 뇌룡 스킬 자체는 패시브 스킬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기 스킬 다문천왕의 꼭 수호궁수마냥 수호처럼 그 스킬 수호 그것처럼 그 다음에 뇌룡격 스킬이 충격파 특성이라는 3배 데미지를 입힐 경우 마법력을 100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요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유틸성을 더 강조를 한 거니까 이러면 실질적으로 딜 사이클이 훨씬 더 이제 만화 채우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딜 하는데 더 원활하게 딜이 들어가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딜량을 늘리는데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50%의 회피율 이게 어디다가 지금 현 메타에서는 솔직히 증장천왕이 저거 50% 회피율 늘려봐 어디다 쓸 데가 없거든?
뭐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만 보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천왕극의 선풍 스킬은 선풍. 백호의 선풍강 느낌 납니다. 전투 시작지에 자동으로 시전. 역시나 이것도 지금 패시브입니다. 풍룡섬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생명력이 2%씩 10초간 증가합니다. 최대 10중첩을 쌓을 경우 20%의 생명력이 증가하며, 여기는 체력 스탯이 아니고요, 생명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10초 이내에 풍룡섬 스킬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중첩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이 생명력이 증가되면서 광목천왕의 그 저기 풍룡섬 그 스킬 데미지도 증가가 될 거고요. 어? 야! 야! 천왕극의 선풍 스킬이 시전되고 광목천왕 2속 증가! 2속 증가! 잠깐만! 2속 증가? 아니 딱 이것만 놓고 봤어요. 이거 그냥 글만 놓고 봤을 때는 광목 무기는 오지는데요? 광목천왕 무기는 너무 탐나는데? 아 근데 증장천왕 무기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긴가민가 하네요. 이따 들어가서 써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흉수가 군기 각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쥬엔나우샤 여러분들 이제 도울 한 명 남았네요. 자, 수미산 10시 방향에 있는 명왕의 사자 NPC가 흉수각성 임무를 수행합니다. 고용군기, 결빙석 50개, 네, 범자석판 25개. 역시나 범자석판. 저번에 넣어보니까 범자석판 넣었을 때 유저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고 너무나 좋았다. 라는 걸 AK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황금 별가사리 껍질 50개에다가 물의 정수 75개, 흉수해온 50개, 힘의 근원 2개, 각성석 3개로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 시에 고용군기가 가지고 있는 총 스탯 슬 10분의 1 해가지고 값을 보너스로 받고, 이거는 뭐 각성 흉수는 다 똑같아요. 스탯과 저항력이 변화, 이따가 스탯하고 저항력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성 궁기의 빙우 스킬은 핵심이죠. 마법 계열이며 넓은 범위의 지상과 공중의 데미지를 주고 지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법 스킬. 어차피 궁기 같은 경우 원래 마법, 잠깐만, 궁기가 원래 마법 허영 아니었어? 궁기가 원래 주박이었어? 뭐야? 궁기 원래 허영갑주 아니야? 원래 2차, 궁기 그냥 각성 안 했을 때 허영 아니에요? 허영인데? 야, 이거 마법 계열로 바꿔줬어, 이거를? 깜빡이도 안 켜시고, 2,000원 감사합니다. 회피율이 웬 말입니까? 뭐야, 이거 주박스로 바뀌었어? 이거 대놓고 그냥 되살아난 무슈슈 잡아라, 그 얘긴데요? 그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각성군기의 관통 스킬은 공중몬스터에 추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각성군기가 있을 때 군기는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3번 사항들은 이제 짜잘짜잘한 그런 패치들인데, 각성도철 소환수의 생명력이 증가했습니다. 와! 아니 안 그래도 각성도철 그거 저기 뭐야 특성 찍고 소환수 소환하면 체력 10만 넘어갔는데 생명력을 더 증가시켜줬다고? 어? 메아리야? 뭐야? 나 도철 있는데? 뭐야? 사랑해? AK 사랑해? 자, 고급 궁기의 개털 무기 착용 시 발사체 이미지가 변경되었고, 아이템 착용 중 용병이 변경되면 아이템 선택이 불가능했던 현상이 수정이 되었고, 개인 자파를 통해서 용병 등록 시에 간헐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다다다다, 장인 기술 습득 시 간헐적 클라이언트가 다운된 현자다다다다다, 흉수 스킬 투자에 비정상적 능력치가 증가된 현자다다다다, 퀘스트 입문 포기 시에 간헐적 클라이언트 다운다다다다, 장수 시나리오 진행 시 간헐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다다다,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다 버그 수정 패치고요. 그다음에 군기 깃털 무기 착용 시에 발사체 이미지가, 그러니까 무기를 쓰면 무기를 착용을 하면 이제 발사체 이미지가 이펙트가 변화를 한다는 거고, 스킬 이펙트 자체가 평타나 뭐 스킬 이펙트 그런 게 변경됐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각성 도철의 소환수 생명력 증가. 요거 정도 이제 눈여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전이 사자. 기다려봐. 여기 4차왕인데, 그지? 무기가 아래쪽에서 만들죠? 기린뿔 하나 놓고, 흰근 두 개. 흰근 두 개 넣고, 근데 이게 무기 재료들이 몇 개씩이야? 여기는 안 써있네? 고청류 하나 놓고, 일단 고백발부터 넣을까? 그 다음 고백발 넣고, 그 다음에 검게 물든 삼지창조가 이거 50개 넣고, 그죠. 무기 설명 보면 되겠지. 똑똑해, 역시. 고백발, 검게물 3주 창조각, 단풍석 50개,
그리고 각성석 2개, 힘의 근원 2개. 오케이, 이렇게. 자, 각성석 2개 넣고 힘의 근원 2개. 단풍석 50개 끝났습니다. 천왕극 완성! 아! 아! 드디어 이렇게 광목천화 무기가 일단 증장 무기까지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살펴볼게요. 청룡 여의주 넣고. 좋아. 아, 근데 솔직히 천왕검이 좀 더 뽀다구는 난다. 천왕검이. 어, 근데 멋있긴 멋있네, 확실히. 자, 각성석 두 개. 아, 저 흰근 두 개, 각성석 세 개. 그리고 내룡주 50개. 힘근 두 개. 캐릭터 이름이 하스스톤이네요. 하스스톤 하러 갑니다. 아니, 지가 써놓고. 뭐야? 왜 안 돼, 이거? 무기 설명. 천왕주, 고청녀, 내룡주, 뇌정석. 내룡주? 뇌정석, 맞고. 각성석 두 개. 아, 힘근이, 아, 각성석이 두 개였구나. 각성석 두 개. 아이, 뭐 또 빠지지도 않아? 각성석이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였구나. 두 개 넣고. 50개. 와! 와! 아, 여러분, 저 욕 한마디 맞게 존나 멋있다, 진짜. 네. 뭐야? 자, 재료템입니다. 재료템. 각성 설명. 각성 공기, 결빙석 50개, 범자석발 125개, 별가살 껍질 50, 야, 물정 75, 흉원 50, 빈군들, 각성 3개, 여기서 3개였구만. 유면계석에 그냥 뱀이 딸이 뜬 것 같이 생겼네. 자, 결빙석 50, 물정 75, 그다음 흉원 50, 힘근들, 여기는 각성석이 3개입니다. 자, 전진 갑니다. 전쟁! Let's go! 각성 공기로 전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용병도감을 통해서 보면 정확합니다. 자, 용병도감을 통해서 원래 궁기 같은 경우는 힘 200, 민첩성 100, 그 다음에 생명력 200, 지력이 400, 그리고 타저가 기본 타저가 50에 마법장 70이었습니다 스킬은 천우시가 있고 궁기의 교활, 요거 같은 경우는 무기 스킬이고요. 천우시라는 스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직을 해가지고 힘이 250, 민첩성 100, 생명력이 400, 지력이 600, 기본 지력, 그 다음에 타격저항이 80, 마법저항이 80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기린이랑 지금 똑같은거죠. 다른 흉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각성도철은 타격저항이 90에 마법저항이 80인데 각성혼돈은 똑같고요. 각성혼돈 같은 경우는 타저가 80에 그 다음에 마저가 80이고 각성도철만 타저쪽이 10%가 높네요. 그 다음에 각성궁기의 스킬이 빙우, 원거리 넓은 범위의 얼음 깃털 공격을 한다. 하,